리딩 라이팅 파일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좀 바꿔 넣을게요. FS 리딩이 아니라 그냥 리딩 파일. 리딩 파일. 이렇게 파일 이름은 이렇게 소문자로 다 적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대시를 하는 방식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코딩해 나가는 그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약속을 따르기로 합시다.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만의 약속이에요. 다르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닫아놓고, 키워로도 닫아놓고, 다 닫아놓고, 그리고 다른 파일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creating 파일 .js 이걸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const fs에는 require 다음에 fs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create, delete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보면은 write 있고 unlink라고 하는 거 있죠. unlink는 지우는 거예요. 마찬가지 async가 있고 syn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async고 뭐가 있어야지 syn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디폴트란 말이죠. 그래서 async, 비동기 방식이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싱크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async 방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rmdir은 디렉토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mkdir은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mkdir 있죠. 다 싱크와 어싱크 쌍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싱크는 콜백이 따라 붙는다는 것도, 그죠? 그래서 여기다 파일을 하나 메시지 텍스트 이걸 지워볼까요? 그래서 fs에서 unlink 하면 됩니다. unlink 다음에 싱크와 언싱크가 있는데, 일단 언싱크 싱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콜백을 지금 안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지울 거니까. 그래서 message.tx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디 있나? unlink가 어디 갔었나요? 밑에 있네. unlink sync는 패스만 주면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async일 경우에는 콜백도 줘야 됩니다. 둘 다 해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console log 로그 마찬가지 그냥 1 간단하게 1 지운 다음에 creating 파일죠. node creating 파일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메시지 텍스트가 사라져 버렸죠. 그죠? 이번에는 이걸 unsync 방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보다시피 unsync에서 비동기 방식은 패스를 주고 두 번째 콜백을 주고 있죠. 콜백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란 말입니다. 그죠? function 할 게 나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pad arrow 이렇게 slug delete the 파일 더 파일 해야 되겠네요. 더 파일 메시지 텍스트니까, 그죠? 이번엔 같이 또 똑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deleted 또 파일 나오죠. 얘가 먼저 실행됐단 말이에요. async니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메시지를 뭐 가지고 불러오든지 아니면은 지우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그죠? 이 일이잖아요. 이건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unlink도 있고,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렇게 놓고 rmdir라든가 mkdir, fs에서 mkdir 마찬가지 싱크로 할게요. 먼저 싱크로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unsync로 보죠. 이러면 뭘 할까요? 그냥 테스트 디렉토리 이렇게 만들어라, 그죠? 그대로 하면은 보면은 왼쪽을 보면은
하나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하나 딱 만들어졌죠.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지우려면 rmdir입니다. rmdir sync에서 또 다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럼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mkdir에서 mkdir 하고 테스트라고 다음 이번에 싱크가 아니라 언싱크로 하겠습니다. 그럼 mkdir 언싱크죠. 뒤에 콜백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펑션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에러와 데이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거 똑같아요. 데이터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에러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mkdir 위에 있죠. mkdir 언싱크 패스 콜백 보면은 콜백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에러 있고 그다음에 폴드 이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건 mkdir이 아니고 다른 거네요. mkdir 제가 다른 걸 때 들어왔군요. mkdir 이 녀석입니다. 그죠? 들어와서 보면은 에러 폴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좀 뭔가 복잡하게 됐는데 이 조인 부분은 또 따로 제가 같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수업을 보시면은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리눅스하고 굉장히 근데 리눅스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MPDI라는 부분 이 부분인데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리눅스 수업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리눅스 수업도 같이 보고 있을 텐데 그 배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랑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동소이한데 여기서는 리눅스에 없는 것 중에서 뭐가 주로 많이 쓰느냐 하니까 콜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낫다라고 다니고 있죠. 그게 노드와 리눅스와의 좀 차이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리눅스하고 노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리눅스는 OS이고 그리고 노드는 OS가 아니라 그냥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확장팩입니다. 그래서 에러 데이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로 뭘 해야 되고 그죠? 에러 메시지를 던져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로그 데이터죠. 실로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실로그 데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션에서 뭔가를 좀 해볼까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mkdir이니까 데이터라는 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mkdir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게 만들어졌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따로 넣어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mkdir은 별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데이터 아규먼트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넣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read file 해서 마찬가지로 어싱크 방식으로 하죠. 그냥 어싱크로 해서 message.text를 불러오는 건데 message.text가 없네요.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드는 게 낫겠죠. write file에서 message.text 그리고 메시지는 뭐라고 할까요? Hi, I'm Jupiter라고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write file 하나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read file 메시지 텍스트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온 다음에 이 녀석을 그냥 가져오면 이상한 기호들이 뜨니까 utf-file로 바꿔주고 tf-file로 지정해주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콜백이잖아요. 콜백이니까 펑션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죠. 에러가 뜨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거나.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다 줘야 되겠네요. 에러가 먼저 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하고 에러인 경우에는 그냥 에러를 표시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또 파일을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write file fs 마찬가지 write file인데
여기 보니까 워치 파일로 되어 있네요. 뜨거야. 라이트 파일을 바꾸시고 라이트 파일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잖아요. 거기다 이 파일을 집어넣는 걸 하죠. 그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패스를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패스죠, 그죠? 라이트 파일, 라이트 파일이 아니고 이건 어디 있나? 라이트 파일. 그 패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패스죠. 라이트 파일에 보면은 파일, 그죠? 그리고 옵션, 콜백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기식으로 처리할까요? 싱크 방식, 라이트 파일, 싱크 파일과 데이터 여기 낫겠네, 그래서 싱크보다 뭐 싱크라도 상관없고 싱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트 파일에서 첫 번째 이제 주소를 찍어주는 거죠. 어디다 줄 거냐니까 테스트 디렉토리에 넣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디렉토리의 이름은 new message.txt 뭐 이름 자기가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빠져온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싱크로 해야지 콜백이 필요 없죠. 얘는 어싱크니까 콜백이 지금 들어간 거고 얘는 싱크니까 콜백이 필요 없습니다. 콜백이 없다 만약에 이걸 싱크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콜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비문이 됩니다. 잘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죠?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것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게 파일을 리더 파일 메시지.txt를 불러와서 메시지.txt는 여기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어 만들었죠. Hi, I'm Jupiter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넣은 새로운 new message.txt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디렉토리에다가 여기다 이 만들어진 디렉토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먼저고 mkdir에서 만들어지면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수행되게 됩니다. 그죠? 시간적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지고 나면은 콜백이 호출되죠. 콜백 호출되는 게 요거예요. 여기서 콜백 호출되면은 먼저 비동기 방식으로 이 파일을 불러오고 그죠? 불러오는데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여기 또 호출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호출되는 것이 요 내용이 요 내용이잖아요. 요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식이니까 요게 먼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얘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먼저 라이트 파일. 이것도 비동기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비동기고 그리고 컨솔 로그가 있으니까 출력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되는 순서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된다고 하면은 얘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얘가 나오겠지만은 컴퓨터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올 거예요. 얘가 먼저 나오고 얘 그다음에 얘가 나오고 얘가 되고 얘가 이루어지는 거죠. 라이트 파일에서 메시지 파일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요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요 메시지를 읽어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읽어온 메시지로서 그 디렉토리 안에 이러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New message text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돌려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1 나오고, 그죠? 메시지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죠? 테스트가 있고, 그 속에 new message text가 있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네요. deprecation warning. Without callback is deprecated.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callback 없이 뭔가를 제가 호출한 게 있네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이거 지금 callback 없이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싱크로 해야죠. 싱크. 싱크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빼지게 되면 여기다가 뭐가 callback이 하나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먼저 되고 얘가 진행이 끝나야지 다음 넘어오는데 얘는 어싱크니까 얘가 진행되기 전에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볼까요?
그렇죠. 자, 1 나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테스트 이것도 딜리트하고 크래시하고 그리고 메시지 텍스트 영역도 딜리트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1 나오고 컨솔로그를 안 했나? 컨솔로그를 해야겠네. 컨솔로그를 여기다 해야 되나요?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래 진행되는 순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넣을 만한 곳이 없네요. 여기는 넣을 만한 곳이 있죠. 여기다가 실러그 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1로 하고 이걸 2로 할게요. 그러면서 1과 2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되는지 아니다. 이거는 2, 3 여기다 1을 하나 두죠. 실러그 1번.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출력되고 있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새로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엔터하면은 자, 1번, 3번, 2번 순서로 출력됐죠. 그죠? 얘가 출력되고 다음에 얘가 출력됐고 얘가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미 만들어졌고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new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